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지난번에 진도 나왔던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보시면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서로 중복되게 결정할 수 있다.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국토계획법은 개발, 정비, 보전에 관한 법령으로서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정비, 보전을 집행이라 하고 그 집행은 도시군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도시군은 특광시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정관할구에 속해 있는 모든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용도지역이라 하고 이 용도지역은 특광시군 관할구역 모든 토지에 대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1차적 규제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용도지역이 지정된 이후 해당 관할구역에 학교나 법원이나 시청 같은 주요 시설물 또는 문화재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제가 1차적 토지이용 규제라고 하면 용도지구는 2차적 규제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미 용도지역 지정했을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 용도 지역의 목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것을 용도 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도 지구는 학교나 병원이나 문화재나 서울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 등이 있다고 하면 그런 중요한 시설이나 또는 문화재 등이 있는 곳에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으로서 도시, 군,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빠짐없이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행정관할구역 모든 토지에 대해 빠짐없이 지정하는 반면 용도지구는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런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도지역 기능 증진 가로 해놓으시는데 이걸 보면 용도지구에 대한 기본 설명으로 박혀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번 맞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인구 산업 밀집되었다 이 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이를 도시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편입이 예상, 주쳐놓습니다. 지금 도시지역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비도시지역 중에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계획관리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함께 보십니다. 제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단독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가로 해놓습니다.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 보게 되면 이는 전용 주거지역의 지정 대상 목적이지 일반 주거지역과는 관계없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것을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린 용도지역제와 관련되어 어디를 어떤 용도지역 지정할 수 있는지 대상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구분하셨는데 현재 용도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법률로, 시행령으로, 조례로 구분하는 것을 함께 정리하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법령으로 용도지역의 지정 대상을 구분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추가로 세분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필요 없지만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조례는 조례로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는 것을 각각 구분하십니다. 우선 법률에서는 특광시군에 속하고 있는 관할구역을 많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지역이 있다면 도시지역으로,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이 관리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생산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보전관리지역으로 각각 세분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구분은 모두 법률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특별히 대통령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지역에 대해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정해놓고 있는데, 특별히 주택을 건축하는 곳은 주거지역, 상가 건축하는 곳을 상업지역, 공장 건축하는 것을 공업지역, 그리고 소풍 갈 수 있는 공원 등이 존재한다고 하면 녹지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주거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전일, 준이란 말을 우리가 구분하기로 했는데, 공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전일, 준이었습니다. 특별히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이 전용 주거지역이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을 일반 주거지역이라 한다.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은 주택의 형태가 광의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단독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한 곳은 1종 전용 주거지역이고, 공동택 중심이라면 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에 따라 저층 주택을 건축하는 곳은 1종, 중층 주택 건축하는 곳은 2종, 중고층 주택 건축하는 곳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분하는 점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중화공장 배치한다, 이 말 보게 되면 전용 공업지역이고, 환경 제하지 않는 공업 배치,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경공업 배치하고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은 준공업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1도 알바하면 근육 생긴다, 중을 중일 유근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도심 부도심이란 말 보게 되면 중심 상업지역, 유통 기능 증진이란 말 보게 되면 유통 상업지역, 근린 지역이란 말 보게 되면 근린 상업지역을 각각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녹지 지역은 자생 보였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 보전 녹지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더라. 여기 용도 지역과 관련된 명칭을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 없지만 용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해 놓으시게 되면 특정 설명과 그 용어가 매칭되는지를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문제로서 단독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 보게 되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의 설명이지 1종 일반 주거지역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판단해 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이 말 보면 일반 공업지역에 관한 설명이지 준공업지역에 대한 설명이 못됩니다. 그래서 5번, 6번 각각 틀립니다. 7번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세분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도시역이고, 그 도시역의 주상 공록을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올해 시험 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으로서 이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는 자는 시도, 지사, 대도시장입니다. 국장 나오면 바로 틀리다라는 걸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매립 준공구역은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이반 결정해야 한다. 절차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하는 자가 국장, 지도이사, 시장, 군수이고 결정하는 자는 국장, 지도이사, 대도시지장입니다. 그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다인 공유 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그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다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것 하나 공부하셨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매립구역에 대해 준공인가하도록 되어 있고 저 준공인가가 있으면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지정과 결정이란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고시는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서 준법률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결정, 지정은 의사표시가 가미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준공 인가에 관한 절차를 진행했다면 의제하더라도 돈가 보상 원칙에 따라 지정까지만 의제하고 고시는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인가일 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 지정 고시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고시는 특광시군이 따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놓습니다. 반면 공유수면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절차 생략하는 법 없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기왕 하신 김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다른 법률로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 고시했을 때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지정을 의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법은 국토계획법과 비교하게 되면 특별법의 성격 가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중에 비도시역을 도시적으로 변경시켜주는 것으로 나는 전산택 기억난다. 그래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되게 되면 비도시역은 도시적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택지 개발 지구가 지정 고시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전산택이라고 하는 친구 이름을 시험 보는 날까지 계속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가 들어가던 곳을 항구라 표현합니다. 그 항구를 화물선 들어다니는 곳은 항만으로 고깃배가 들어다니는 곳은 어항으로 표시하는데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지정된 공유수면 바다가 도시지역에 연접해 있다고 하면 그 바다인 공유수면을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항만구역, 어항구역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 뒤에는 항상 도시지역에 연접한 이 말 보게 되면 도시로 의제된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셨던 게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그곳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지하며 관리지역의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되게 되면 그 고시 구분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의지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된 것으로서
조례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지역에 대해 추가 세분해놓은 것은 이를 지정한 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 정도면 올해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이 9번 지문처럼 8번 지문처럼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같다란 말 보게 되면 절차 생략돼야 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9번입니다. 공유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가로 해놓으시고 이런 단서가 있다고 하면 그 매립구역은 이웃한 용도적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그 매립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9번 맞습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농공단지 추천없습니다. 지정 고지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지된 것으로 본다. 아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 농공단지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산택의 산에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세 가지만 들어가지 농공단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와 관련되어서는 절차상의 특례 예외 규정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11번입니다. 관리적 추천 없습니다.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지된 경우 농업진흥지역 추천 없습니다.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적으로 결정고지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비도시적이 도시로 바뀌는 게 있고 관리지역이 농림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이 농림지역 등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게 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대신 우리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비도시역이 도시로 바뀌는 것과 관리지역이 농림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있지만 관리지역으로 의지하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12번입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 사업의 완료로 택지개발 사업 완료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 추천합니다.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본다. 환원 추천합니다. 여기 환원에 관한 문제는 전산택, 항만구역, 의암구역 각종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지구 등이 해제되는 것과 개발사업이 미완성되어 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도시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미완성 상태에 해제되었을 때만 종전용도적으로 환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해제란 말 봤을 때, 해제란 말 봤을 때 그 해제 앞에 공사 완료되었는지, 공사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었는지 그걸 토대로 해서 환원에 관한 문제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제되었다고 환원 연결시키면 안 되시고 그 해제 앞에 완료란 말 보게 되면 환원되는 것 아니다. 그걸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2번 드린 겁니다. 13번입니다. 초등학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공법상 규제 제한을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 제한에는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를 건축 제한이라고 하고 건축물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으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각각 존재합니다. 여기 건폐율은 건축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고 용적률은 연면적을 제한한다는 것 각각 구분하시는데 특별히 29회 시험 때는 건폐율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나왔고 30회 시험 때는 용적률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30일의 시험에는 건축 제한을 다시 한번 낼 겁니다. 사실 29회 때도 건축 제한과
건폐율에 관한 문제를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는 건축 제한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최소한 우리 6가지는 반드시 알고 하자. 그래서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 지역, 소음이 심각한 유통상업 지역과 공기 나쁜 전용 공업 지역, 그리고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곳으로서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겠지만 저 단독주택을 건축하지 못하는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은 당연히 규모 큰 아파트 건축할 수 없고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으며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저층주택 중심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는 것으로 여기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5개층 이상이기 때문에 저층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주거 용도 중에 가장 잘 개발되었거든요. 그래서 비개발 용도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특히 계획관리지역은 아파트를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시험에 나올 것이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여기 근린 생활시설과 관련되어 우리 주변에 제과점이나 김밥천국 파는 김밥천국이라는 그런 식당 보셨다고 하면 생활에 꼭 필요한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일반 음점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술 판매하는 식당이 있다고 하면 걔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1종 근린 생활시설은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고 여기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사실 이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시험에 출제하기 때문에 최소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는 2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저 일반 주거지역은 조례가 정하면 2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위락실은 상업적에만 건축할 수 있다는 건 기억하시고 학교는 공기 나쁜 전용 공업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묘지 관련 시설은 녹관농자에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묘지 관련 시설을 주상공에 건축하게 되면 사람들 대모하느라고 정신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6가지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 제한은 꼭 한번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건축할 수 있고 어디에만? 전용공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해 놓습니다. 그리고 14번입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도시군 계획조례에 의해서도 일반 음식점에 건축 허용될 수 없다. 앞에 2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용주거지역이 중요하거든요. 전용주거지역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일반 음식점은 대표적인 2종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에는 조례상 조례로도 건축할 수 없다. 대신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조례상 건축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5번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은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맞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전용공업지역은 공기 나쁘고
일반 공업 지역도 공기 나쁘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제종 일반 주거 지역과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최대 건폐율은 60을 한다. 우리 건폐율과 관련되어 주거 지역은 5, 6, 7이었습니다. 전용 주거 지역은 50, 일반 주거 지역은 60, 준주거 지역은 70. 다만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는 그 건폐율을 50%를 한다는 점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두 개의 예외 있었습니다. 녹관 농자의 경우 기본 건폐율은 20%인데 계획관리지역만 40. 그래서 올해는 건폐율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17번입니다.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의 최대 건폐율은 동일하다. 5, 6, 7, 70입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의 경우에도 9, 8, 8, 7. 중립상업지역은 90. 일반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은 80. 근린상업지역은 70. 그래서 건폐율 동일하다. 이런 패턴으로 한번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18번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 공업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같다. 둘 다 300으로 같습니다. 여기 용적률과 관련되어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 3, 5였습니다. 준주거지역은 500.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그 사이에 50씩 올라갑니다. 2종 전용 주거지역은 150. 1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 3종 일반 주거지역이 300. 그래서 용적률과 관련되어 주거지역은 1, 3, 5로 기억해 주시고 상업지역은 아주 큰 건물 건축하기 때문에 1000이라는 게 기본입니다. 5, 3, 1, 9입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은 1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근린상업지역은 900. 그리고 공업지역은 34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300. 준공업지역은 400인데 50씩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반공업지역은 350. 결국 전용공업지역 용적률과 3종 일반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으로 같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녹관농자의 기본적인 용적률은 80인데 3개 자연녹지역 생산녹지역,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은 각각 100. 이러한 수치에 대해서는 시험 보기 전까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네, 이미 다 외워놓으신 것 같은데요. 모의고사 보면 좀 잘 나오시겠는데요. 예, 21번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역, 생산녹지역, 계획관리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동일하다. 최다 100입니다. 그래서 녹관농자 중에 용적률은 80%이지만 자연녹지역, 생산녹지역, 계획관리지역은 100. 그리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에도 그 용적률은 100%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용도지역 미정 추천했습니다. 미정인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녹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용도지역이 미정인 곳이라면 도시적도 아니고 관리적도 아니고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경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규정, 행위자 아닌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보전녹지역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도시지역인데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놓습니다.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수도권 주변의 하남 위례지구가 대표적인 택지개발지구이고,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2천에서 3천만 원 벌다가 하남 위례지구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다니까 그 중개업소 팔아버리고 하남 위례지구로 가버리시더라고요. 저는 3천 벌이 되는 곳을 왜 관두고 하남 위례지구로 넘어갔는지 초창기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더 보신다더라고요. 어차피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노력 두고 3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곳이 있으면 과감하게 자료 옮기시는 것도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처음에는 제가 얼굴이 생경이다 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바로 넘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택지개발 속에는
아파트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업 용지도 함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택지개발 시구는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지하게 되는데 이 택지개발 사업 하기 전에 어디에 아파트 만들 주거지역인지 어디에 상가 만들 상업지역인지 어디에 공원 만들 녹지지역인지 세분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규제를 가장 심하게 해서 어디에 보전 녹지지역에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역으로 용도지역이 미세분이다. 이 말 보게 되면 보전 녹지지역 도시역이다 관리지역이다 이런 말 없다고 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보셨던 건데 잘 푸셨습니까?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예, 이번 시간에는 용도지구를 함께 살펴보십니다. 우선 98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지구입니다. 1번 용도지구 의의와 관련되어서는 두 번째 줄에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지역 기능 증진 가로 해놓습니다. 미관 경관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중복 지정 충분히 가능하다. 용도지역과 관련된 특징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반면 이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용도지구 설명과 관련되어서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이 말 나왔을 때 용도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은 특광식물이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에 속한 모든 토지에 대해 빠짐없이 전부 중복 지정되지 않게 토지의 사용 목적을 각각 결정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라 하면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가하게 되는 토지에 대한 1차 규제로 그 목적 달성이 애매하고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특별히 용도지구의 지정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용도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제는 2차 규제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이러한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용도지역과 마찬가지로 항상 대상과 절차에 관한 구분을 각각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용도지구 지정되게 되면 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그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개념에 관한 사항과 대상, 절차, 행위 제한 이 네 파트에 걸쳐 시험 문제를 하나 출제하는데 30회 시험 때는 용도지구와 관련된 개념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9회 시험 때는 얘를 시험에 냈고 28회 시험 때는 절차를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문제 하나 출제하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는 대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제 생각대로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상, 절차,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기본적인 것은 다 점검하고 지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패턴 보면 올해 대상 나와야 되죠. 예. 그러면 2번 용도지구 구분과 관련된 사항을 잠깐 살펴보시는데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대도시장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이반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결정권자입니다. 저 결정권자가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지정 변경이란 말과 결정이란 말은 같은 의미로 이해 놓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지구 지정하기도 하고 이후 변경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러면 법률에 따라 용도지구를 구분하게 되면
첫 번째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앞에 9번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구는 법률상 구분하게 되면 그 종류는 총 몇 개이다? 9개입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용도지역과 달리 초창기에 용도지구를 잘 정리하시면 오래 기억남고 쭉 가시거든요. 반면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워낙 많이 반복하다 보니 시간 지나게 되면 시험 보기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9개 법률로 구분하는 용도지구의 종류를 구분하시는데 우리 가끔 술 먹으면 이상한 분이 계십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 첫 순방 가셨을 때 술 먹고 엉뚱한 짓 하신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흑석동 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군산 출마 포기하시더라고요. 훌륭한 결정하신 것 같기도 하고 대신 이분은 계속 나가겠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분 생각하시면서 취계특보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보호지구 그래서 이 네 가지 용도지구 구분하십니다. 특별히 취락이란 말은 시골 마을을 말하는데 그 시골 마을에도 전기, 수도, 인터넷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 사업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취락지구라 하며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을 만들기 위해 개발 사업하는 곳이 있다면 개발진흥지구라 하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학교 주변에는 PC방이나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함부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학교가 새로 만들어지는 곳, 저 사실 가락시형 아파트가 재건축해서 헬리오 시티로 바뀌었는데 이 가락시형 아파트일 때 세대수가 6천 세대 정도 되었었거든요. 얘가 헬리오 시티로 바뀌면서 만 세대 못 미치는 9천 몇백 세대로 바뀌었는데 세대수가 3천 세대 더 만들어지게 되면 학생 수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학교가 새로 신설되게 된다면 학교 만들기 전에 그 주변에 위락설이나 숙박설이나 PC방 만들게 되면 기득권 보호 규정에 따라 이미 있던 업종은 괜찮거든요. 대신 만들어지고 나면 경쟁 업소는 절대 못 들어온 그런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지정되기 전이라면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얘 지정되었다 해서 억울해할 필요 없고 지정되기 전에 잘하자. 그래서 학교 주변에 지정되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보호지구는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계특보라는 말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경복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잘나가는 명문고등학교이거든요. 그리고 그 동문들이 잘나간다 해서 빵빵. 그래서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현재 법률상 용도지구 세분하게 되면 총 9개입니다.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 그래서 총 9개의 용도지구를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구 세분 찾으셨죠.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 앞에 5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따라 용도지구 세분하는 것은 총 몇 개? 5개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중에 경관지구는 자연의 힘에 의해 아름답게 조성된 곳을 경관지구라는데 이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각각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 경관지구를 시험 볼 때까지 특자시라 기억해 놓습니다.
우리가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관축으로는 세종시와 같다 그 생각하시면서 특자시란 말로 대신하십니다.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로 세분하게 되는데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특자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가지만 정리해놓습니다. 여기 자연경관지구에는 산지구릉지란 말을 추천했습니다. 산지구릉지에 자연경관 보호하거나 유지하기에 필요한 지구를 자연경관지구라 하고 특화경관지구 사셨죠.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 주요 수계 수변 가로 해놓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입니다. 한강 주변의 수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를 특화 경관 지구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가로 해놓으시고 주변 경관. 서울에는 한옥마을, 전주에도 한옥마을이 있는데 그 한옥마을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가 특화 경관 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산지 구릉지에 자연 경관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 있다면 걔는 자연 경관 지구이고 주요 수계 한강 금강 주변에 수변 경관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 있다고 하면 걔는 특화 경관 지구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은 문화재 아닙니다. 문화재는 아닌데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크다. 이 말은 한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의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특화 경관 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지구 있는데 이 보호지구는 시간 되었기 때문에 일단 치웠다십니다.